안녕하십니까. 저희 간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발의 골절 중에서 중족골 간부와 경부 골절이 있을 때 이거를 보전적인 치료를 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는 게 나은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나은지에 대해서 환자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고 그 선택하는데 치료 방법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여기 이게 발인데요. 이렇게 되는 게 편하시려나요? 이렇게 오른발입니다. 오른발인데요. 그래서 발목 모형입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골절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를. 예, 이게 중족골이라고 하는데요. 중족골, 첫 번째 중족골, 두 번째 중족골, 세 번째 중족골, 네 번째 중족골, 다섯 번째 중족골. 그래서 중족골 근위부의 골절이 미세 전이 골절 또는 비전이 골절일 때 수술적 치료와 보조적 치료의 방법을 다할 수가 있는데 환자분이 어떤 걸 선택하실까? 어려움이 있으실 때 그걸 이제 조금 선택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번에는 요게 말고 중족골 중에서 이 다섯 개의 중족골 중에서 이 간부, 뼈 막대기 이 부위를 간부라고 그래요. 사이간 간부라고 하고 여기 좀 보시면 여기를 두부라고 그래요. 머리 두째 두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두부라고 하고. 이 몸통인 간부와 두부 사이에 여기 몸부 짤로 가도 여기를 경부라고 합니다. 목경자 경부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엄지를 빼놓고 그첫 번째를 빼놓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는 이 간부와 경부가 심한 복합골절 또는 부러져서 확 어긋난 골절이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그 각이 형성되거나 어느 정도 이제 혹시 말로 그냥 바스러진 게 아니면 전통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안 하고 보존적 치료를 많이 해왔습니다. 여기는 조금 단축이 되거나 현대 의학에서는 단축이 되거나 이렇게 이 꼬부러져서 뼈가 이게 꼬부라져서 아물면 나중에 이제 발바닥 통증이라든가 그런 게올수 있는데 하지만 지금까지는 전통적으로는 이 간부하고 경부가 심한 분쇄골절이나 그런 게 아니면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를 했어요. 보존적 치료하는 것은 통기부스죠. 통기부스를 짧게는 한 4주, 길게는 한 8주 정도 하고 물론 이제 기부스할 때 뼈를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춥니다. 정렬을. 각진 거좀 맞추고 구부러진 거좀 맞추고 이렇게 해서 통기부스를 하고 이제 앞꿈치를 디디면 안 되겠죠. 이렇게 디디면 이 부러진 게 이렇게 뒤로 확 제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구부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치료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전통적인 치료 방법이에요. 근데 좀 전이가 어느 정도 됐거나 각 형성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핀을 고정하기도 해요. 이렇게 철심을 고정하기도 합니다. 잠시만요. 예, 이런 철심을 이런데 이렇게 고정하기도 합니다. 이게 뼈 안에 이렇게 해서 뼈 안에 이렇게 고정하기도 하거든요. 뼈 바깥에가 아니라 뼈 안에 이렇게 또는 이렇게. 예. 그러면은 이제 이게 어긋나는 걸 방지하는 거죠. 이 철심 하나가 예, 방송 나왔어요. 이 철심 하나가 환자분의 체중을 이길 수는 없고요. 그냥 딛지 않는 상황에서 어긋나지 않게끔만 그런 도움을 주기 위한 그런 수술이죠. 그래도 이제 반기부스든 통기부스든 하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까지 뭐 수술 안 하고 했는데 수술 안 하고 치료하면 되지. 그뭐 수술과 비수술의 장단점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수술을 안 하면, 통기부스를 한다고 그랬죠. 이 상태로 통기부스를 합니다.
약간 이렇게 되기도 하고요. 이 상태 통기분에서 이쪽 발을 디디면 안 돼요. 특히 앞꿈치로 디디면 안 돼요. 뒤꿈치로만 이렇게 디뎌야 돼요. 그럼 이게 좀 어긋날 수가 있어요. 수술 안 하는 장점 대신 통기부수를 짧게는 4주에서 길게는 6주, 보통, 아니, 길게는 8주, 보통 6주 정도 통기부수를 하고 수술 안 하는 치료를 할 건지, 아니면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요. 어떤 경우는 이런, 대부분은 이런 금속 핀으로, 철사 같은 걸로 이런 핀으로 고정을 하는데, 종종 여기다가 이제 금속판을 대는 경우도 있어요. 금속판. 여기다가 이 뼈를 잘 맞춘 다음에. 그런 수술을 하면 장점이 뭐냐. 환자분이, 지키실 수만 있다 그러면 사실은 기부수를 안 해도 돼요. 한 반깁스 한 2주,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 동안 하고, 집에서는 풀르고 돌아다니고, 밖에 나갔을 때는 하고. 대신, 마찬가지입니다. 디디면 안 돼요, 앞꿈치로. 대신, 수술을 하면 기부스를 안 하고, 돌아다닐 때 집에서 같은 경우에 뒤꿈치를 이렇게 디디면서 걸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 이제 특수한 뭔가를 좀 대서, 그냥 정상적으로 걸어도, 이제 앞에가 안 닿게 그런 이제 환자분한테 처치를 해드리는데, 수술 마취하는 이제 국소 마취하는 거니까요. 부위 마취하는 거니까 마취에 대한 부담은 없고 어쨌든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는 대신 내가 이거를 4주 6주간 안 듣고 걸을 거냐? 아니 4주 6주간 수술 아 죄송합니다. 수술 안 하고 4주 6주간 안 듣고 걸을 거냐? 아니면은 부위 마취하고 수술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만 가지는 대신 수술하자마자부터 뒤꿈치로라도 이렇게 걸으면서 돌아다닐 거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내 일상적인 생활 패턴 예를 들어 나는 이제 목발 그러니까 비체중 부하 양쪽으로 목발을 해야 되죠. 또는 무릎 자전거 그런 거를 생활을 하고 한달한달반뭐두 달을 나는 그냥 부담 없이 할수 있다. 그러면 수술 안 하는 방법을 택하시는 것도 좋고요. 나는 빨리 돌아다녀야 되고, 오래 좀서 있는 일도 좀 해야 되고, 직장도 다녀야 되고, 그리고 뒤꿈치로라도 체중을 부하해야지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수술은 그렇게 심하거나 뭐 분쇄 골절이 된 경우 아니면은 뭐 거의 째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심하게 골절이 된 부분은 아까 금속판을 댈 수도 있다고 그랬죠? 여기로 조금 이렇게 쬐입니다. 째고서는 여기서 금속판을, 작은 금속판을 대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환자분이, 수술 안 하는 거와 수술하는 거에 장단점을 이해를 하신다고 그러면, 치료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동영상은 일단 수술과 이 중족골, 간부 및이 경부 골절에서 매우 심한 분쇄 전이 골절이 아니고 그냥 보편 타당하게 예전부터 보존적인 치료를 해 왔을 정도의 골절과 전이가 있는 경우에 수술적인 치료와 보존적 치료의 방법이 있는데 보존적 치료의 방법은 통기부수를 보통 4주에서 8주 사이까지 하고 절대로 이렇게 주로 이제 앞꿈치로 딛지 말라고 그러는데 뒤꿈치로도 사실은 잘못 딛게 돼요. 어긋날까 봐. 그런 치료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로 간단하게 이런 핀이나 아니면 작은 금속판을 가지고 수술을 한 다음에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이렇게 주무실 때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 뭐줌 의자에 앉아 있거나 그냥 집에서 살살 돌아다닐 때는 반기부수다 기부수를 이렇게 반기부수다에 풀르고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발목 운동 발가락 운동을 하시다가 이제 돌아다니실 때만 뒤꿈치로 체중 부하를 하는 것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4주 정도 하는 그런 치료를 할 것인가
의사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도 약간 이제 헷갈리게 이제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수술의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부분 마취하면 어려운 거는 아니고요. 수술이라는 부담이 있고, 금속판 또는 이런 금속핀을 이용해서 수술을 하는데, 수술할 경우에는 주무실 때나 집에서 숏배 앉아서 뭐 TV를 보실 때, 책상에 앉아 계실 때, 그럴 때는 기부스나 반기부스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단, 돌아다니실 때는 반기부스를 하셔야 돼요. 얼마간? 짧게는 2주에서 길게는 한 4주 정도. 그리고 돌아다니실 때는 뒤꿈치 체중부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뒤꿈치 체중부하. 수술을 하든 안 하든 앞꿈치로 딛고 이렇게 걸으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왜냐면 여기 그러면 이렇게 휘어지거나 아니면 뼈가 잘안 붙을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가 중족골 간부 경부 골절에서 수술과 비수술적 치료의 장단점을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다음에 이어서 제가 그러면은 수술 안 했을 때는 어떤 치료, 어떻게 이제 기부스라든가 통기부스라든가 그런 걸 어떻게 하고, 그리고 어떤 뭐 추가적인 운동이라든가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이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릴 거고요. 또그 다음에 이어서는 수술을 선택하신 경우에는 수술은 어떠어떠한 형식으로 수술을 하고, 또 수술할 경우에 장단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금속 제거라든가 아니면 리턴 투 리빙 액티비티 또는 리턴 투 스포츠 액티비티, 즉 일상적인 생활과 스포츠 생활로는 언제쯤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다른 동영상으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불운하게 이발 중족골의 골절이 입으신 환자분들이 의료진으로부터 수술하실래요? 아니면 수술 안 하고 치료하실래요? 라고 이렇게 선택 여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들으셨을 때이 동영상을 보시고 내 생활 패턴이 어떤지를 먼저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아, 나는 수술하는 게 낫겠구나. 아니면 나는 보존적 치료하고 보존적으로 통기부스 치료하는 해도 괜찮겠구나. 이걸 선택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